네, 안녕하세요.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식품을 강의하는 박태준입니다. 네, 류현진님 질문에 답을 드릴 건데요. 일단 희석배수 계산은 희석 후 부피를요, 희석 전 부피로 나누어서 구할 수 있습니다. 자, 각 과정을 그대로 한번 반영해 볼게요. 일단은 10에서 15mm로 양을 불리고, 그거를 또 75mm로 양을 또 불렸죠. 그러니까 10분의 15 곱하기 15분의 75. 이렇게 해서 다 곱해봤을 때 10분의 75로 최종적으로 답이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중간에 15는 소거돼서 서로 날아가는 거죠. 그래서 15를 그냥 무시하고 10mm를 75mm로 불렸다고 볼수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돼요. 자, 희석배수는 희석 후 부피를 희석 전 부피로 나누어서 구한다. 이렇게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일단은 계속 풀다 보면은 문제에 대한 감이 잡히기 때문에, 자, 일단 손을 써서 문제를 계속 풀어보시고, 모르는 거 있으면 또 질문 주세요. 자, 열심히 공부하시고, 시험날에 좋은 성과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